제가 오랜만에 반센오브 서점에 왔습니다. 왜 왔을까요? 네, 같이 들어가 보시죠. 큰 서점 안으로 들어가면 가장 잘 보이는 오른쪽에 이렇게 K-POP 테이블이 있습니다. 사실 K-POP이지 BTS 테이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죠? 가장 좋은 위치에 있지만 좀 더 아쉬운 게 조금만 테이블이 컸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. 오랜만에 우리 타니들 인형 구경도 하고요. 두 번째 나온 인형들도 여기 있네요. 첫 번째 인형 7명 모두 담아서 139불99, 이 하나에 20불꼴이네요. 두 번째 나온 거는 조금 더 가격이 세네요. 40불이 좀 넘어요. 누굴까요? 첫 번째는 지민이었습니다. 두 번째는 누굴까요? 얼굴에 보조개가 있는 걸 보니까 딱 알겠죠? 네, RM입니다. 네, 다음은 잘 모르실 거예요. 네, 옷을 보고 잘 추측을 하시면 네, 정국입니다. 다른 멤버들 아마 밑에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꺼내볼 수가 없었어요. 사람들 없을 때 찍으려고 아침 일찍, 일요일 아침 일찍 가서 다행히 사람들이 없이 이렇게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. 예, BT21 캐릭터도 있고요. 그리고 K-POP 책과 블랙핑크 책도 있었고요. 나머지는 다 우리 BTS에 관련된 책이었습니다. K-POP의 대표 우리 BTS. 요거는 BTS 퀴즈 책이에요. 오, 너무너무 퀴즈가 많아서 이거 다 저도 못 풀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잡지들 제가 읽어드릴게요. 한번 보실래요? BTS, 네, J-HOPE, JIN, JUNGKOOK, RM, SUGA. 예, BTS 영향에 대해서 BTS의 시크릿이 이렇게 많았네요. 69개, 80개, 94개, 107개에 대한 시크릿이 있었고요. 또 큰 사진들, 네, 집에 붙일 수 있는 사진들, 그리고 또 유명한 팬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. 우리 각각의 멤버들에 대해서 또 나오는 페이지가 또 따로 있었네요. 진, RMV, 지민, 제이홉, 슈가. 네, 요 BTS 책도 네, 한 손으로 제가 지금 카메라 들고 너무 잘생긴 우리 진, 지민이, 비, 정국, RM, 슈가, 제이홉. 네, 책 다 사고 싶은데요. 아무래도 집에 들고 가면 눈치 보일 것 같아서 여기서 열심히 찍고 제가 사실 구매도 하긴 했습니다.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메시지 주시면 제가 디테일하게 찍어서 보내드릴게요. 예, 이렇게 우리 타니들 오랜만에 실컷 구경하고요. 제가 언제 읽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한 권이 다 BTS 각각 멤버들에 대해서 이렇게 영어로 설명이 돼 있어요. 이 책도 제가 읽어보도록 하죠. 그리고 저 끝으로 달려가 보면 아쉽지만 그래도 일본에서 나온 앨범들이 있습니다. 네, 앨범들도 있고 또 피규어도 있고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진과 RM 피규어가 대표적으로 나와 있네요. 비슷한 것 같아요. 너무 이쁘죠? 네. 그리고 우리 일곱 멤버들이 저렇게 떡하니 지키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애틀란타에서 많은 인종에 관련 없이 애틀란타 많은 분들이 우리 BTS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제 티켓팅 이틀 남았어요. 기대됩니다. 기대해주세요.